돈복은 깔고 태어났어. 돈복은 있어. 돈이 손에서 안 말라.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잖아. 남편 뒷바라지를 하게 돼. 아까 그랬잖아. 행복할 뭐안 행복하다는 보장이냐고 나한테 물어봤잖아. 반문했잖아.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까지 결혼할 이유가 있나?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그렇지. 굳이 그거를 논아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고. 남편이 아프거나 사별을 하거나 그럴 위험성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카메라 켜기 전엔 얘기 안 하다가 켜고 나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내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를 한 거라. 결혼한다고 무조건 행복하냐고 내가 물었지.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무조건 행복하냐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랬잖아. 맞아. 혼자가 했었을 때또 부족함이 있으니까, 둘이 갔었을 때도 시너지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정식 기준은. 그럼 자손도 없어요? 저 앞으로? 드물어. 드물어요? 좀 힘들지. 흘러내려버리지. 유산, 자연유산. 아, 저는 그래서 아기는 하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하고 싶은 것보다도 그냥 내가 하나, 애 하나 좀 낳아서 키워보고는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지,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되니까 둘이서 그냥 좀 재미나게 살면 좋겠다. 혼자 있으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둘이서만 또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같이 노후에 늙어가니까 그거 그냥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혼자 갔었을 때, 사주팔자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아, 같이 사는. 근데 애인 하나는 둘수 있어.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미용실 하신다 그러는데 현침살 뾰족한 거 다루는 거 가위나 칼 다루는 건 아주 잘해. 오랜 세월을 했으니까 별로 안 그게 지루해요. 사주에 현침살이 있어서 그렇거든. 그 계속 하셔도 괜찮을 거야. 저는 이걸 그리고 하면서는 쪽내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계속 하면서 나이 들면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뭐 다른 걸로 부업을 한다든지 또 갈아타자는 다른 걸로 또 동선을 하잖아요. 저는 그냥 미용실로 했으니까 미용실로 그냥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잘 되고 못 되고 이거 다 떠나서 그냥 한 평생 했으니까 그냥 한 평생 가다가 스톱 이렇게. 그리고 정씨는 저기 여자지만 의리가 있어. 있어야 돼. 인간 사는 의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남녀를 다 의리가 있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를 대할 때도 여자를 대할 때도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 묶기가 되는 거라. 그리고 손에서 돈안 마르고. 이제 장사까지 하니까 돈이 마를 이유가 없겠네. 여기서 한 3, 4년 하다가 이제 제가 나이 더 들면 아주 그냥 대출받아서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하려고 생각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기본적인 딱 터만 닦아 놓으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더 많아질 거니까 그때는 그냥 차라리 상가 대출을 내든 건물 대출을 내든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냥 빚 갚아가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 그럼 어차피 이렇게도 월세 나가고 저래도 나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그냥 남준이 그냥 은행에 주고 내가 이거 빚 갚는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길면 5년 잡고 있고요. 3, 4년 안에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일단 나올 때는 건물을 대출을 안 든지 상가 대출을 안 든지 안고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이제 큰 돈은 물론 안 들어갔지만 내가 아예 그냥 나올 때 그냥 이 너의 가게에서 너의 가게로 들어가는 게 아니. 근데 내년에 삼재잖아. 삼재인데 별탈은 없는데 상문이 들어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아니죠. 응? 누구? 그러니까 쟤 건너.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 들어오는 거지? 있는 건 아니죠? 있다고!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얼마 안 됐어요. 74세? 그건 뭐 저기 있으면 걸어 다니시는 건 어때요? 좀 힘들어. 아 혼자는? 아 그럼 지금 저희가 재활병원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지면 통원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거 괜찮겠어요? 병원에 계시는 게 나아요. 계속? 그럼 안 옮기고 옮기서 그냥 계속 있는 게 낫죠. 예. 그래서. 그게 본인한테도 괜찮다는 거죠. 더 낫다는 거지. 근데 상문이 있다는 거는 제 주변에 상문이 있는 거지. 지칭을 하는 거 아니죠. 있어도 있고, 아까 있어도 있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쪽이 명이 짧아. 근데 명은 우리 엄마가 더 짧았는데. 조금 힘들지. 내년이 3년 동안. 아 삼재가 삼재이잖아. 아 제 삼재. 내년에 상문이. 그 고비를 넘어가면 괜찮나요? 다른 거 궁금한 거는. 계속 이렇게 아프거나 힘드시거나 없이 이런 게 있는지 그냥 이대로만 유지해도 괜찮거든요. 이대로는 유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고비 잘 넘기면 아, 쭉 가시는 거 한 2, 3년 정도. 병원에 나오면 안 되고. 집에서 생활하시는 건 아예 안 돼요. 안 돼. 힘들어. 집으로 오는 순간. 우리 저희 집을 내놨거든요. 부친이 너무 이제 계란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그래서 이사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 7, 8월 달에 가세요. 음력으로. 그러면 내년 추석이다. 그죠? 1년 집은, 정도 있다가. 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늦어도 올해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거나 못하면 이제 설 사이에 집 안 팔고도? 집이 그때쯤 팔리면 그때쯤 조금 힘들지 싶은데. 아 그럼 집은 그때쯤 내년 추석쯤에 집이 팔려요?
그때 좀 맞춰서 뭐 집도 그냥 비슷한 평수로 이사 갈 건데 그거도 그냥 괜찮겠네요. 네. 아, 그럼 집 일단 그때 좀 팔린다고 보면 되네요. 네. 저희가 생각한 가게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만큼 해서 팔려요? 네. 아, 1년도 괜찮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사하는 목적은 아버지 병원비가 일단 매달 나가고 있거든요. 몇백씩. 그거를 이제 충당하려고 우리가 사실은 이사를 가거든요. 이거를 팔아서 현금화 시키려고. 그때까지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되나요? 네. 아. 그러면. 올해 그럼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나요? 올해 다 간다. 아, 내년? 그러면 내년? 조금 힘들어. 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없어요? 앞으로도? 크게? 3대 지나고 연애는 할 수 있겠네요. 응? 연애? 네. 연애하는 건 상관없죠. 휴지를 왜 잡아뜯어? 아니요, 아까 눈물 바람 때문에 이렇게 젖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크게 뭐 아프거나 뭐 그런 건 없죠? 특이 혹시 뭐 좀... 너무 튼튼하지. 튼튼하면 좋은 거 아닌데?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점점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올해는 크게 제가 이 가게에 크게 돈을 벌 거라는 기대를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야. 올해 해도 돼. 아. 사실 돈이 6개월 동안 큰 비전이 없어서 그냥 잔잔바리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괜찮을 거야. 저희 집 가게가 2층이라서 그래서 다닌 사람들은 계속 다니는데 이게 연고지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게 입소문이 좀 나야 사실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입소문이 언제쯤 이렇게 나야 저도 돈이 들어오니까 이 가게 제가 만약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제가 가져갈 수 있는지 한 달에? 그러니까 순수히 이거 차포 다 떼고 한 장은 되지. 한 장이 뭐죠? 1,000만 원 순수익이요? 그 좀 맨날 가게에서요? 그렇게 될 만한 가게 아닌데. 그건 두고 보면 알지. 그 정도는 돼야 장사한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저 혼자 하기는 버겁겠다, 그죠? 아, 제가 내년부터는 직원을 쓸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하기에 그냥 딱 맞아서. 그럼 그 자리에서 확장을 하는.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해서 그냥 다 옮겨버릴까요? 뭐 언제부터 입소문이 나요?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이제부터 나지. 아, 그럼 직원도 이제 조금씩 부할까요? 아니면 해넘기고? 해넘기고. 힘들어도 혼자 하셔. 그게 맞지. 아니면 저기 주말 알바 이런 것까지 돈이. 아, 그런 거 그런 거. 그치, 그런 거. 그래 안 아프고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 저희 언니도 혹시 봐줄 수 있으면요? 내가 어제 모더나를 맞아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 저는 괜찮던데. 저는 화이자 맞는데 아무렇지도 않던데. 맞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야 지금. 아니 진짜 아무 느낌 없던데 저는. 진짜 아프지도 않아요. 면역성이 강하겠지. 그렇죠. 건강하니까 그렇겠죠. 언니가 몇 살인데? 저희 언니가 76년생. 46. 네네, 양력으로 3월 11일. 언니는 결혼 생활은 잘 하고 있나? 네. 언니가 두 방 사주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 한 번하고 20년 넘었어요. 뭘 물어보려고 해? 저희도 저만큼 크게 없이 잘 살 수 있는지. 저하고 이제. 언니는 뭐 하는데? 저희는 회계사요. 아이고, 잘 나가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진 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둘이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당사자를 별로 만족도가 별로 없지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들. 언니가 엄청 고지식해. 근데 저도 미워하는 사람 치고 보수적이요. 언니가 더 고지식해. 그래서 언니하고 저하고 아버지 수발을 사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형제가 둘이가. 네네. 그래서 이제 보낼 때도 이제 둘이가 이제 거진 이제 하고 했으니까. 언니하고 본인하고 잘 맞아. 네, 잘 안 싸워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왔겠죠. 저희는 그래도 이제 잘 됐으면 아버지하고 이런 것도 이제 아버지도 크게 안 아팠으면 좋겠고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다가. 아이고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본인하고 쥐용 원숭이 이렇게 하고 삼합이 들었네. 저희 아버지는 쥐띠 아니에요. 돼지띠예요. 74세라며. 올해 74세인데 저기 돼지띠예요. 돼지. 75세네. 아, 그러면 다 보고 나니까 왜 말이 틀려져. 아, 나 저희 아버지가 74세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상문 없어. 그 1년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 더 다행이지. 아버지 통원 치료해도 돼. 진짜요? 집에 왔다 갔다 하셔도 되죠? 내년부터. 아, 그럼 올해까지는 병원에 있을까요? 그러면은 나오실 때 다 나와서 나오세요? 진짜? 그러면 걸어서 나오신다는 거죠? 그럼 올해까지는 본인도 그랬다 병원에. 본인 스스로도 그냥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럼 다행이에요. 보여 뭐가 없어. 알았어요. 네. 다 됐어요.